주력 종목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ABL과 여우와 프로비스, 메디톡스와 지노미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바이오, 펄어비스, 메디톡스, 그리고 지노믹트리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주들로 대부분 가지고 오셨네요.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ABL바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의 수요가 높은 파이프라인을 가졌다는 것이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바이오젠과 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가 가지고 있는 그 외질환 관련 플랫폼이 작년 산업기어의 글로벌 빅딜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질환 이외에도 항암 치료제 쪽의 파이프라인이 부각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의 플랫폼의 물질들의 임상 시험이 1상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 이전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성장된 바이오텍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 현금 유입 없이 가지고 있는 고유 현금으로 R&D와 운영까지 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금 자산도 풍부하다는 점이 그 안정성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노미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암 조기 진단 진단 키트 그리고 방광암 조기 진단 진단 키트의 판매가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큰 그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방광암 진단 같은 경우는 그 LDT 서비스를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LDT 서비스가 허가를 받게 된다면 바로 북미 쪽으로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노믹트리의 어떤 그 해외 판매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